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 괴벽이라는 거는 다칠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일치됐으면 하는 게제 소원이고, 전 이제 그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괴벽이라는 건온 인류가 영성을 개발하는 법을 알게 되면 괴벽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그걸 안 적이 없잖아요. 온 인류가 다 같이 양심을 따르는 법, 양심 개발하는 방법만 알면 계벽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다른 차원으로 변해버려요. 그거 만들려고 예전 성인들이 2000년 전에 나와서 얘기한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는요, 이거 자부심 가지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참뭐 이렇게 어두운 과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르게 보시면, 아까 낮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84년부터 이렇게 60년간이 갑자년 중에 하원갑자라고 합니다. 상중하가 60년씩 한 세트예요. 이렇게 한 세트니까 중원갑자가 있겠죠. 상원갑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84년이니까 여기서는 24년에 시작했겠죠. 1900, 1864년에 시작했겠죠. 상원갑자가. 요게 한 세트입니다. 이전에 마지막 하원갑자가 또 있고. 그럼 개벽이 언제냐? 이쯤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요게 지금 개벽 준비 기간이에요. 전 인류에서 개벽, 지금 개벽이 온다는 걸 감지하고, 서양에서도 물병자리니 뭐니, 이렇게 설친 게 얼마 안 됩니다. 100년 안 돼요. 이 조선은 180년 전부터, 지금 뭐이 180년이면 지금 우리는 이쯤 왔죠? 앞으로 얼마 남았죠? 2043년이 끝이니까 지금 한 30년 남았죠. 예. 그러면 요, 180년 중에서 150년, 그 전에 누가 나왔습니까? 최수운이 나와가지고, 이 도인이 나와서 이때처럼 앞으로 오는 게 후천개벽이다 하면서, 후천개벽 곧 온다라고 선포합니다. 때로다, 때로다. 만세대장부가 나올 때다. 5만 년갈 때다. 앞으로 이 인류가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나누는 게한 우주 1년을 12만 9600년으로 나누고, 그 중에 사람 못살때 빼고 나면 한 5만 년씩 나와요.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여름 지나서 가을 온다는 거예요. 우주 1년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한만 년, 12만 9600이니까 한, 쪼개면 한 달이 한만년 되죠. 만년 단위로 계속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 중에 지금 한달한달 쌓여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여름에서 가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선천, 후천이라는 게 인류 문명의 한 사이클의 절반을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동양철학의 송나라 때 소강절이 주장한 우주 1년을 12만 9600년으로 계산한 이론에 근거한 건데, 아무튼 그게 딱 맞는지는 몰라도요. 아무튼 지금 요이 갑자년 시작하기 전에 최수호 선생이 이제 후천개벽 시작된다고 선포를 한 거. 그럼 우리나라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분이 동학을,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유사 종교가 엄청 이리로 출현하는데, 대부분 동학을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동학에서 동학도랑 같이 지내면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이때 강증산이 나와요. 강증산도 전봉준이랑 같이 그 교유하면서 말리죠. 그러지 말라고. 사람만 많이 죽는다고. 근데 동학이 한번 세상을 크게 뒤집어서 조선 망합니다. 동학 때문에. 동학 때 청나라랑 일본 들어왔다가 그때 망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정적 계기를 주는데, 이때 말리면서 또 역시 후천개벽 사상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최수은 최시영 때, 그 제자인 최시영 때 후천개벽을 인문개벽이라고 그래요. 인심개벽. 사람의 마음이 개벽하는 거다. 그러니까 양심 세상이 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요, 최수은도 결국은 이니지 잘한다고 했어요. 이니지 잘하는 세상. 근데 선천 종교가 지금 그거를 못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연다 하고, 유도 불도가 운이 다해서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동학을 주장한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동학의 영향하에서 강증산이 나왔고, 그 강증산이 요 상원갑자년도쯤에 나와서 또 증산도에 이제 지금 현존한 증산도란 종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산의 사상을 내놨죠. 증산도는 그 단체 중에 하나인 것뿐이고요. 수십 개의 종단이 나옵니다. 강증산 밑에서. 이 강증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소태산. 이분도 다 깨달음을 요 안에 얻습니다. 1916년?
지금 원불교 100년 됐다고 하는 게 깨달은 지 100년 됐다는 거예요. 이 종교는 이 100년 전이 뭔 날이냐? 소태산 선생이 그렇게 대각한 날을 가지고 기점으로 삼습니다. 원불교는. 그럼 요 상원갑자 때 이렇게 나와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 가르침이 이렇게 오는데 이때쯤에 또그 전에 1909년 정도에 대종교가 나오죠. 그 요사상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이 최수원 강증상 소태산이 세 도인은 다 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주장이 무조건 유불선 합일이에요. 후천 개벽을 열려면 무조건 유불선 합일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 사실 여기엔 기독교나 서양 철학도 다 들어있죠. 선천의 종교를 크게 세 개로 나눈 겁니다. 세수로 천지인 하듯이 유불선, 이게 대표하는 거예요. 유불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천의 인류의 지혜가 하나로 모여서 엑기스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후천개벽이 안 열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선천무명을 종합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세 도인들이 다. 다 유불선 합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최수운과 함께 동학으로 지금 전해오는 김일부 선생이 유교에서 정역이라는 걸 주장해서 또 후천개벽을 주장합니다. 개벽을 주장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주역도 새로 만들어냈죠. 팔계도 새로 그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대단한 겁니다. 팔계도 새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이때부터 유불선 합일은 다 기본이고요. 그리고 대종교라는 건요. 만년전 개벽을 얘기한 겁니다. 만년 전에 다녀간 개벽. 환웅이 이전 개벽의 담당자였거든요. 이 스토리에서. 그러니까 환웅을 기리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류의 문명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홍익인간 가르쳐주고 천부삼인, 하늘은 동그랗게 생겼고 땅은 네모나고 동서남북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 모양이 네모난 게 아니라 동그랗다는 얘기는 시작도 끝도 없다는 얘기고 하늘은처럼 텅빈그 공하고 땅처럼 네모 반듯한 이게 인간은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세모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때이 하늘을 닮아서 항상 하느님을 배워서 동그래야 되고 텅빈 공짜리를 알아야 되고 땅을 닮아서 이니에지를 네모 반듯하게 쓸줄 알아야 된다. 요런 얘기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문명 자체를 끌어올려 줬어요. 그때가 언제냐? 만년 전이 신석기 혁명 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짐승처럼 살다가 막 사냥하고 살다가 농사 짓고 산 농업 혁명이 일어날 때가 만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신석기 혁명. 그러니까 그 즈음에 어떤 도인이 나와서 가르쳐 줬다는 게 지금 환웅이에요. 인류 사는, 그러니까 인류 문화 수준이 바뀔 때, 생산력이 바뀌고 바뀔 때 와서 새로운 문화 수준을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만년 전이니까 대종교는 요 전에 유불선이 나뉘기 전에 그 하나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최치원 선생의 그 뭐죠? 화랑 그 비문에 그게 있죠. 서문에. 풍류도가 있는데 유불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여기는 나눠진 걸 다시 합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죠. 다 결국은 개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이 대종교에서 대종교 10년간 총종교 가장 종정하시던 분이 봉우 선생님인데 봉우 선생님이 84년에 하원갑자 시작됐고 이제 개벽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43년 안에 모든 게 끝나 마무리돼야 된다. 문명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다. 재밌죠? 요 흐름도 있고 이 흐름도 있고 요게 지금 만나거든요. 이 시기에.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 민족은요. 지금 180년 정도를 투자한 거예요. 개벽 맞이에. 다른 인류가 이 정도 준비 안할때 우리는 문명 업그레이드가 유불선 합일의 형식으로 될 거란 것도 제시하고 예전에 환웅과 같은 문명의 어떤 새로운 진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준비해 왔고 재밌는 게 1924년에 최순 그 선생의 그 제자들 중에 그 김영국이라는 분이 시청교라는 동학의 또한 일파인데 그 제자들을 몇천 명 데리고 계룡산 신도안으로 갑니다. 24년에. 신도안이요. 이성계가 태조가 도읍하려고 하다가 그냥 공사 포기하고 그냥 한양에 거기다 지을해서 민심을 좀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한양 민심이 빨리 수습되니까 그냥 털고 안 내려간대요. 또 하륜이 일어나 선비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 십승지라고 난리 나면 피하란 데 중에 하나고 아주 그 유명한 데죠. 정감록에서도. 아무튼 여기에 이분, 1924년에 이분을 기점으로
60년간 신기하게 84년에 철거됐죠. 여기 신도 안에요. 어마어마한 수백 개의 종파들이, 종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종교 아주 백화점 같이 됐었어요, 그때. 여길 가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를 창업한, 창교를 해요. 실리콘밸리 같은. 영성계의 이 신도암 밸리죠. 재밌는 게 딱 중원갑자 기간 동안 거기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주 불이 났는데 84년에 딱 이제 거기를 이제 그 다 이렇게 헐고 계룡대 들어가고 했죠. 그때 신도 안에. 그러니까 그 계곡에 재밌죠. 거기 진짜 신도암 밸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영성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창업이죠. 창교를 하고 다 앞으로 오는 계벽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다 선포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계벽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달려온 나라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일제 때도요, 보천교나 신도가 600만 그래요. 보천교가. 하도 커지니까 또 자기가 계벽되면 천자 된다고 주장하니까 일제가 보천교가 어마어마한 궁을 지을 때까지 다 봤다가 궁을 딱 지었는데 문 닫고 압박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화병으로 그 강증산 제자인 차경석 그 양반이 차천자라고 불리더만 화병으로 쓰러지고 거기 보천교 간부의 그 아들이죠. 탄어 스님도.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런 계벽 사상에 다 밝은 이유가 승려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이 동양, 우리 지금 동양에서 특히 한국에서 유행했던 이 계벽 사상에 다 휘말려 있습니다. 유불선 합일돼야 된다는. 무조건 유불선 합일돼야 되고 그게 조선에서 되고 이제 그게 지금 상중 하원 갑자 동안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니까 뭔가 곧 터진다. 근데 제가 이걸 쭉 저도 이 가르침들을 다 배우고 저 고등학교 때부터 이분들 글 보고 봉호 선생님 글 보면서 지금 20년 넘게 연구해 본 결과 이분들이 신통이나 이런 건 대단하셨지만 결국 계벽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전 양심이라고 봤어요. 결국 이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해요. 전 세계를 가르칠 도덕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조선에서. 그러면 결국 도덕이 나오면 되지 신통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막 또 이런 계벽이라고 해서 겁줄 필요도 없고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온 인류가 쉽게 양심을 개발할 방법만 찾으면 개벽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심 노트도 내놓고 몰라 괜찮아 양심 분석으로 가장 손쉽게 우리 양심을 찾는 법을 지금 알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좀 개벽을 한번 해보자. 나라가 위기인데 지금 뭔 말이냐 하실지 모르지만요. 위기가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우리 본연의 임무인 인류 문명의 업그레이드에 한번 선봉에 서보자 하는.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양심 찾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찾는 방법이 전 지구에, 전 인류에 공유되면 엄청난 기적을 가져올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밀어보는 겁니다. 지금 남녀노소, 계급 뭘 다 떠나서 한민족이라면 한번 양심을 개발해서 인류에게 홍익인간의 어떤 비법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을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불멸의 선업을 한번 지어보면 그게 온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남길 거고 그게 후천개벽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연도 따지고 이런 건 저는 중시 안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 선조들이 달려왔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사이비야 뭐 유사종교야 하실지 모르지만 개벽에 어마어마하게 휩쓸려서 예. 뭔가 그 IT 붐에 휩쓸려서 거기 끌려가듯이 개벽이 온다. 앞으로 진짜 인류가 살 대도가 나온다는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연구했던 수많은 분들의 그 업이 쌓이고 쌓여서 아마 조선에서 예. 큰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인류 문명의 개벽이 난다면 이렇게 준비해온 데서 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나지 않아요. 서양 문명이 물질명을 그렇게 준비해왔듯이 동양 문명 중에 특히 조선은 이런 정신 문명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지아 씨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서양의 그 발도르프 학교 연분 있죠? 루돌프 슈타이너인가요? 그 박사가 일본인 제자한테 앞으로 동양에서 전 인류의 성배가 되는 즉 원형의 문명의 새로운 원형을 제시하는 민족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박해받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영성이 아주 높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일본인은 학자는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동학사를 읽다가 개벽사상을 읽고는 충격받는 겁니다. 아, 한국인가 보다. 그래서 김지아 씨한테 그 얘기를 해서 그분이 일본의 인지학회 회장인가 아무튼 거기 그 슈타이너 제자인데 그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도 책에서 읽었는데 설명을 너무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앞으로 이스라엘 이상으로 전 인류의 문명의 원형이 되는 그걸 제시하는 민족이 나온다. 이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고, 그게 우리 조선의 동양에 내려오던 개벽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양심 내가 바로잡는 게 나도 좋지만, 어쩌면 이게 전 인류 문명의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사명감을 갖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선인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유불선 합일의 이 유혹. 저희 할아버지가 일관도를 하셨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유불선 합의를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할아버지 때부터 유불선 합의를 그렇게 추구하셨던. 그게 피에 이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그런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대학 갈 때쯤에 소설 단을 끼고 다니면서 또 단전호흡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졌다 하는 표정으로 너희 할아버지도 했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천자문을 배웠었지만 사자수학이나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너희 할아버지도 단전호흡 했다고 그냥 뭔가 피는 못 속이는구나. 뭔가 되게 낭망하신 목소리로 하셨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감추고 다 했는데 결국 손자가 또그짓 하고 있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처음 들은 얘기라 대학 때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더니 신기하게 묻지도 않았는데 동그라미를 그리더니 자축인묘 진사오미하더니 인류가 이때 개벽이 났고 또이 얘기를 하셨구나 하는 걸 해서. 저야 이제 그때 저는 저대로 연구한 게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똑같은 거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유불선 합의를 계속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게 대를 이어 오는구나. 이 피가 무섭죠. 그럼 조선인이 이렇게 일제 때 아주 본격적으로 탐구한 겁니다. 유불선 합의를. 거기서 봉호 선생님도 나오고, 봉호 선생님도 다 동학의 영향을 받으셨고, 또, 이 동학 대종교 증산도 다 얽혀 있어요. 원불교까지 서로서로. 그래서 한결같이 우천개벽을 추구해 왔는데 제가 뭔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어서 아주 저도 보람되죠.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일이고. 아무튼 개벽은 양심 복원에서 나지 다른 데서 나지 않는다. 저는 다른 신통이나 격가지에 빠지지 마시라. 신통 부리고 한 도인들은 많지만요. 지금 결국 우리 국민의 양심 복원에 도움이 안 된다면 도움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분은 하늘을 날아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개벽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다 날아다니는 게 개벽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뭐가 개벽인지 본질에 집중하셔서 본질에다가 우리가 집중해야만 우리 때 개벽을 볼수 있지 않을까. 개벽에 뭔가 우리가 일조하지 않을까. 개벽이 별게 아니고 양심, 문명의 이 전파에 우리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당 운영할 때도. 이런 선조들의 어떤 한을 풀어드릴 뭔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어깨가 항상 무겁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밝혀내신 진리를 우리 때 뭔가 더 정밀하게, 더 자명하게 밝혀서 온 인류가 알아보게 내놔야 할 텐데 하는 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불교 가서도 정신을 개벽하자는 주제로 24강을 하는데 선천 문명의 엑기스를 다 모아보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또 그런 식으로 개벽에 일조하고 싶고요. 집집마다 찾아가야죠. 그래야 한민족이 뭔가 일어서죠. 힘들어 죽겠다고 할때 방송에서라도 아니다, 답은 있다, 양심이 답이다 이 얘기를 들어야 뭔가 또 가슴이 뛰시지 않을까요? 가슴 안 뛰면 사람은 살아도 산게 아닙니다. 가슴 뛰어야죠. 한민족이라면 이런 얘기 듣고 분명히 가슴 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 가슴 뛸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자살률 1위입니까?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요. 그 의미가 꼭 물질적인 성공에만 있다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영원히. 하지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목표라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목표는. 거기에 한번 가슴 뛰어보자는 게제 대안이고. 왜냐하면 저도 뭐 돈이 있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가슴 뛰면서 한번 인류에 도움이 되는, 정말 인류에 존경받는 사람 한번 돼보자 하는, 그런 어떤 민족 돼보자 하는 거는 저는 돈안 들이고도 할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외쳐봅니다. 그래서 함께 꼭 같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도 해결하고, 민족의 문제도 해결하고, 나아가서 인류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공부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